안녕하세요. 테나시아 딥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 9회 환경 테나시아 한스타 미디어 연예인 야구리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조빈 감독이 이끄는 플라웨어스 팀과 이경필 감독이 이끄는 천하문석 야구단 팀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경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뭐 시범경기라 네. 저희가 2017년 자 아직 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스타에서 저희가 우승 목표로 7회대에 저희가 우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 꼭 우승해야겠다라는 각오로 경기를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천하문석 야구단이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네, 그 장수 비결이 있다면? 장수 비결이요? 뭐 일단은 뭐 경기력도 중요하고 승부도 중요하지만 팀의 화목이 저희가 10년을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선수가 뭐 우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동생의 우애가 첫 번째로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천하무적 1타 1생! 천하무적 야구단이 창단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래됐죠. 방송 때문에 시작이 됐고 네.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계속 네, 같은 이름의 천하무적 야구단으로 네. 팀이 계속 있었으니까 오래됐죠. 투수 그 기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니, 저는 야구를 한 20년 했는데 네. 저는 3루수만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투수도 오늘 해보라 그래서 저희 팀 사정이 이렇습니다. 천하무적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지금 폴라베어스 팀 더가웃에 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폴라베어스 팀의 감독님 조빈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조빈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폴라베어스 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한스타 안에서 굉장히 야구를 열심히 즐기고 있는 그런 팀 중에 하나인 네, 폴라베어스. 네, 그렇습니다. 네. 조빈 씨는 네. 천하문적 야구단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천하문적 야구단을 야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우연찮게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에 이제 왠지 야구인인 것처럼 소문이 난 예, 그런 게 이제 좀 기분 좋은 프로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야구를 굉장히 좀 사랑하게 됐고 또 이렇게 또 폴라베어스 감독까지 맡게 되면서 또 이렇게 한스타와 이렇게 또 좋은 어떤 환경에서 야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고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승리를 예감하시는지? 일단은 뭐 시범 경기다 네. 보니까 항상 모든 뭐 프로야구도 그렇지만 시범 경기 때는 이제 각 선수들의 어떤 그런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겨우내 뭔가 이렇게 만들어 왔던 몸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서 저도 너무 이렇게 부담 주지 않고 즐겁게 야구 즐기고 이제 정식 이제 리그가 시작이 되면 그때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폴라 베어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고유진 씨. 네,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어떠세요? 저는 그 폴라베어스의 또 부감독으로서 네. 예, 오늘은 좀 경기에 약간 응원을 좀 많이 하고 네. 선수들을 독려하고 예,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승리를 위한 네. 노래 한 소절만 폴라 사랑해 네. 예상 순위는? 우승이죠. 우승. 네, 우승 저희는 우승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요. 폴라 베어스 화이팅! 화이팅!